사자TV 유신쇼 유신 독설 레전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불곰입니다. 불곰이 아닙니다. 불곰입니다. 열심히 놀고 계십니까? 자, 유신은 주말에도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불금 열심히 궁뎅이를 흔들고 계신 분들 부럽습니다. 유신 독설은 계속 해야 되니까. 자, 유신 독설 레전드 1부에는 유신왈, 유신이 깝니다. 유신의 까기. 그리고 2부에서는 시청자분들이 깝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전화를 좀 많이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말씀 듣고 잠시 뵙죠. 따뜻한 웃음이 있습니다. 웃음이 빵빵. 사다TV 유신쇼. 투쟁! 지금도 검은 대륙과 악질적인 개별창들은 사다TV와 클린 UCC를 막기 위해 개수작을 개작당을 떨고 있다. 이에 우리는 소수이지만 모두 단합하여 검은 대륙과 개별창들의 아구탕을 날려야 될 것이다. 지키자 클린 UCC 캠페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으로 cleanucc.org로 오셔서 대동단결합시다. 투쟁! 지키자 클린 UCC 캠페인은 인터넷신문 사자TV, 인터넷 방송 유신쇼, 시민단체 클린 UCC가 함께합니다. 죽은 보고 싶은데 안고 싶어요. 죽은. 뭐야? 왜 이렇게 들이대? 만지지 마. 내 몸은 비싼 몸이야. 죽은. 죽은을 위해서 사자TV 티셔츠를 샀어요. 정말이야? 그 한정판을? 어디서 샀어? 유핑에서요. 10월 초에 오픈인데 저는 먼저 샀어요. 정말이야? 고마워. 사랑해. 듣고 있나요, 내 마음을. 주군의 쇼핑 습관. 유신의 쇼핑 습관. 유핑. 10월 초 그랜드 오픈. 인터넷 방송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자TV 유신씨요. 15년 노하우의 유신의 BJ스쿨이 있으니까요. 이제 별창, 아구창, 개구창 되지 마시고 진정한 BJ가 되세요. 유신의 BJ 만들기 프로젝트. 매주 토요일 밤 10시 정각에 BJ스쿨 특강이 방송됩니다. 어허, 놓치면 갑을병신. 주시시메시구요. 주시시메시구요. 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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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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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게! 주시시메시구요. 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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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할들이 검은 대륙에 몰려와요. 양할게요. 양할게요. 정상도 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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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대륙의 양할게 천국. 양할게 천국의 정모비 10만원 땡겨요. 땡겨요. 개별창 추방 캠페인은 클린 UCC가 함께합니다. 사자TV 유신쇼 주간 편성 안내.
매주 월요일 시사 핫 이슈와 여러 언론의 뉴스를 쉽게 풀이해준다. 뉴스 까기 매주 월요일 목요일 밤 방송됩니다. 뉴스 까기 매주 월요일 목요일. 매주 화요일 클린뉴스 씨를 수호하고 문제 있는 BJ의 사건 사고를 비판한다. 유신독설 레전드 유신독설 매주 화요일 금요일. 매주 수요일 끼 있는 시청자들의 개인기와 유신의 환상적인 애드립 웃다가 똥 쌌어요. 그 똥을 모 BJ가 처먹어요. 전화개그 레전드 매주 수요일. 매주 토요일 인터넷 방송 15년 경력의 MC 유신의 BJ 만들기 프로젝트 팟콘TV에서 진행되는 BJ 스쿨 특강 이번 주 토요일 밤 10시 정각에 제2강이 방송됩니다. 매주 일요일 한 주간의 UCC 핫 이슈를 시청자와 함께 토론하는 코너 현피 토론. 이번 한 주도 유신쇼의 알찬 컨텐츠와 함께 하십시오. 안 보면 우주대병신. 우주에서 벌이는 스타 BJ들의 대격돌이 다가왔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 아, 안녕하세요. 아, 나 길대야. 모든 스타 BJ는 무릎을 꿇어라. 그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거나 멸망시킬 것이다. 야! 나 길태야! 일배가 밀어줘! 스타 제국에 길태를 능가할 사람은 없다. 우리 길태 충돌한테 대항할 거냐? 길태에게 대항하면 너희의 눈썹과 겨털과 대가리털을 밀어버릴 것이다. 내 뒤에는 사랑하는 영자씨가 있으니. 안녕하세요? 영자예요. 이 새끼는 뭔 짓을 해도 내가 보호해줄 거니까 지랄하지 마세요. 최고의 스타 제국에 군림하는 제왕의 탄생. 미스터 길태 개봉 영정. 서자TV 유신쇼는 유신쇼 팟콘TV로 본다. 유신의 쇼핑스쿼드 오픈마켓 유핑. 유신의 BJ 만들기 프로젝트 팟콘TV에서 함께하는 BJ스쿨. 우파루파 화이트핑크. 오, 큰데 만원. 부천의 명물수족관 수중공원. 부천의 숨은 맛집 비치캔. 웹게임은 게임앤젤.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질러 질러 등이 함께합니다.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욕거리 엑스파일의 유영돈 PD입니다. 요즘도 인기가 많은 프로게이머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재동 선수나 이은열 선수 그리고 많은 선수를 좋아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프로게이머들이 은퇴를 하고 대륙에 와서 좋은 컨텐츠 방송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은퇴한 방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송을 하고 계신가요? 던져. 이런 개살구 육즙 같은 이런 산수유 같은 짜발라니까 이런 짜짜로니 2인분 같은 새끼가 한 박스 같은 새끼 쭈꾸미 같은 음식을 쓰는 같은 놈아 평생 미는 처먹어라 육질을. 요즘 은퇴하고 대륙에 가서 방송을 한다고 하시는데 쓰레기 방송하시면 쓰레기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욕거리 엑스파일의 유영돈 PD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사자TV 제보센터입니다. 사자TV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BJ의 방송, 어떤 방송이라도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제보 내용은 기사가 되고 클린 UCC 캠페인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문제 있는 방송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료 기다리겠습니다. 제보 이메일은 sajatv@hotmail.net sajatv@hotmail 그리고 3 숫자 3 sege@hotmail cleanucc@hotmail 세 개의 메일 중 여러분들의 편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제보 캡처 방법이나 스크린샷 캡처 방법은 신고 singo@sajatv.com으로 해주시고 조만간 새롭게 오픈한 시민단체 클린UCC 홈페이지로 이동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보하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클린UCC.org 홈페이지 꼭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신 독설 레전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탈을 안 했네. 좀 하고 가겠습니다. 고릴라 탈. 아이고야, 이 고릴라 새끼 봐라. 우리를 그냥 실시간 편집을 해버리네. 이 고릴라 새끼, 바나나 쳐먹어라. 얼마 전에 바나나 샀는데 다 골았대. 잘 됐네. 그런데 말이다, 왜 전성기 때 프로게이머 때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 대륙만 가면 돈기가 되노? 그러게 말이오. 아니 먹고 살 게 많이 없나벼. 그게 프로게이머의 미래가 없는 것이지. 처음에는 그냥 가진 그냥 다 갖추고 지킬 거 다 지키더니 조금만 지나면 그냥 돈이요, 돈 대길이요. 그러게 말이다. 어쩌다가 프로게이머가 젊은 청소년들의 영웅에서 돈만 달라고 하는 돈구가 됐나? 그러게 말이오. 이거 뭐 고릴라 탈이 나서야 되겠는데? 고릴라 탈 안, 고릴라 탈이라고 하면 안 나온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죽은. 육은? 죽은. 죽여본다고? 와, 소지섭이다! 아이, 음악 더. 시기 틀밀까요? 여러분 고소할 겁니다. 저는 고소할 겁니다. 저는 마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자 게스트를 또 이용해 먹겠습니다. 쉬시지 마시고요. 양아치. 오빠! 브라자! 자, 요거 저 고릴라 탈 빼먹었네요. 먼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맞게 요즘 제가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거액의 소송을 하겠다. 뭐 끝났다. 그러면서 계속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좀 그 법조 자문을 이제 직접 가서 좀 받고 왔는데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뭐 거액의 벌금을 놔야 되고 뭐 큰 사건이고 뭐 엄청나게 뭐 돈을 많이 물어줘야 되고 무슨 뭐 어디에다가 뭐 고발을 했으니까 뭐 큰일 날 것이고 뭐 이렇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왜 그래야 되나를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한 글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최근 들어, 그러니까 저희 그 사자TV에 올라온 기사를 빌미로 뭐 거액을 합의금을 요구하려는 협박을 계속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 언제 됐나요? 한 2주 차 됐나요? 계속 협박을 해가지고 뭐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다, 뭐 민사를 하고 뭐 어디에 해가지고 뭐 어떻게 돈을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엄청나게 지금 협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그 얘기 듣고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에, 협박을 하고 있고. 자, 아,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제가 그 하정우의 더 테러 라이브를 보는 듯 하는데, 에,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특정 지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터넷 신문사, 어떤 한 언론사에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에 문제가 있다. 어, 그렇죠? 자기가 판단하기에 그 기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차에 따라서 각 신문사의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센터가 있죠. 고객센터가 있고 이메일 주소가 있고 팩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화번호 알려고 하면 저희 없는 게 없어요. 저희 사이트에 있을 게 다 있어요. 사자TV.com에 뭐 팩스 번호 있지, 전화번호 있지, 뭐 이메일 주소 있지, 고객센터 있지, 다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냐면 1차적으로 대부분 기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라면 이의 제기를 먼저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어, 이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러하니까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이거는 바로 잡아달라, 사과해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권리예요. 그게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첫 번째, 이의 제기를 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네가 틀렸지 않냐. 어, 이거 빨리 정정 기사 보도하고 반론 기사 보도하고 사과문을 메인에 올려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합법적인 절차적인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 대신 너무 이게 피해가 많다고 해서 민형사상의 소송을 따로 제시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언론사들 지금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최 검찰총장에 대해서 근거가 상당히 부족했죠. 예. 뭐 혈액검사를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근거가 누가 봐도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기사가. 그래서 당연히 문제 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혈액검사 했는데 유전자 검사 했는데 맞으면 조선일보는 타격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조선일보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요. 제가 보기엔 최 총장이 만약에 자기가 좀 껄끄러운 게 있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검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기에 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근거를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민형사를 떠나서 민사와 형사의 소송을 떠나서 어떤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사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바로잡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올라와서 유포돼서 피해를 봤다고 하면은 민형사상으로 피해 소송을 하는 거고, 아니면 언론사에서 인정하고 사과문 올리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하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아니면 하는 경우는 언론사에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데도 인정을 안 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힐 때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민원을 제출한다고 해서 중재를 요청한다고 해서 언론사가 불리한 게 아닙니다. 어, 언론중재위원회는 말 그대로 중재를 하는 곳이에요. 중재를 법 민사나 형사로 법적으로 가지 않게 언론사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중재를 하기 위한 기관이지 무슨 권력기관이나 무슨 탄압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조건 중재 요청하면 망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료도 안 주고 내가 왜 주냐? 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냐? 답이 없는 거죠. 심지어는 반론의 기회를 주겠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왜 주냐? 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 입증된 게 없습니다. 예? 그쵸? 두 가지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기자의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자의 대상이 된 사람의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기사가 뜨자마자 사법 고소를 한 다음에 언론 중재를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거를 그 민형사상에 소송을 한 경우에는 중재의 요건이 없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언론 중재를 신청을 한다고 해도 언론사가 거부하면 안 나도 되는 거예요. 언론사의 의무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송을 했는데 법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걸 언론 중재를 왜 해요? 미쳤다고 해요? 예, 불필요한 얘기지. 그 만나가지고 그게 될 거. 그러니까 계속 전화해가지고 녹취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대화 내용은 녹취되느냐 안 된다. 근데 그걸 불법적으로 아 뭐야 일방적으로 녹취를 해가지고 근데 나는 전화 통화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얼마 전에 그 남자 BJ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 피팅 모델도 전화를 했어요. 차근차근 설명을 했죠. 이러이러합니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어요. 피팅 모델분이. 근데 자기 억울한 부분은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남성 BJ의 문제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드리니까. 사람과 사람 대 대화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통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한몫 잡으려고 아니 무슨 한몫 잡으려고 계속 무슨 뭐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문을 내고 그러면 답답한 거죠. 자, 인터넷신문 사자TV도 사람이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알지 못했던 정보 때문에 나와 있는 정보로 기사를 쓰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사를 썼어요. 근데 나중에 부족한 점을 얼마든지 기사를 첨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사의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사를 쓸 때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주장이라든가 상대방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시킬 수 있어요. 기사 올리면 수정을 못한다. 나는 도대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는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첨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올라갔다. 그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걸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저도 뭐 캡처할 만큼 다 했어요. 충분하니까 아, 자, 타BJ 거론하지 마세요. 전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사자TV.com 기사에 관련해서 계속 협박을 하고 보니까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최근 들어서 그런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사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사자TV에 항의를 하거나 정정 요청을 하거나 사과 요청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열려 있어요. 다른 언론사처럼. 두 번째, 언론중재위원회 하셔도 됩니다. 중재 받으면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지. 그리고 민영사상의 소송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만 협박은 불법이에요. 어서 오세요. 협박은 불법이에요. 협박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뭐 거액을 뱉어내야 된다, 뜯어낼 거다, 뭘 누구랑 연계해가지고 뭐 완전히 뭐 망가뜨려 버리겠다. 이거는 협박이라고요. 언론사를 협박하는 겁니다. 돈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 보세요. 아, 너는 뭐 이렇게 하면은 거액의 벌금을 물고 거액의 뭐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을 내고 전화를 해가지고 협박을 하면 이건 아니라는,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잖아요.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게 목적이 뭐라는, 협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대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뭘 풀어보자는 것도 아니고 뭘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협박해서 합의금을 받겠다는 목적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입장이면 단호하게 거절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저는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할 생각이 없어요. 앞으로 뭐 그런 당사자들의 전화가 오면 안 받을 겁니다. 전화를 받을 의무가 없어요. 아니 이미 소송하고 뭐 거액을 뜯어내려고 뭐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뭔 말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자TV 유신의 말을 못 믿겠으면 딴 언론사에 물어보세요. 기사 수정하냐고 안 하냐고. 아니 기존의 기사에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돼서 추가하는 것도 허락받아야 됩니까? 대한민국 언론사가 누가요? 누가 대한민국 어디에서 허락을 받고 누구의 외부 사람의 허락을 받고 기사에 추가하는 사람
내용을 수정한 거 없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기사를,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막 느려가지고 추가 기사, 추가 뭐 속보 이렇게 띄우는데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렇게 뭐, 예, 그렇게 뭐 속보로 막 댓글 다듯이 기사를 할 필요도 없고요. 예. 저는 전화, 저희 스튜디오로 전화를 와도요, 그렇게 위험한 말 안 합니다. 오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언론사 측에 끼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요? 정기간행물 번호가 있잖아요. 예. 뭐, 어떤 분은 기자협회에 가입했는지, 협회는 사단법인이고요. 뭐, 대한기자협회가 있고, 뭐, 대한인터넷신문기자협회가 있고, 뭐, 협회 많아요. 근데 다 회비내야 되고 사단법인들이에요.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예,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사 하려고 협회 가입해야 된다 그런 거 없다고요. 그 사람들은 기자들의 그 권리, 인터넷 기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이익 집단이고, 예, 같이 뭐 어떻게 힘을 모으자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입이 안 됐다고 언론사가 아닌 건 아닙니다. 거기 가입 안 하는데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신문사는 정기간행물법에 의거해서 등록 요건이 되면, 충족이 되면 얼마든지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데 운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유시님이 확실히 기사를 수정하고 계신 건 맞나 보네요. 뭔 소리예요? 기사는 다 수정한다니까요. 자, 처음에 있는 자료, 팩트들을 가지고 기사를 써요. 근데 나중에 또 추가 내용이 확인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추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정 요청을 하거나 사실 딱 줬는데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정정을 해야죠. 이렇게 했으나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 이 내용은 뭐라고 확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저를 협박하고 있는 사람도 확인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확인이 안 됐는데 그 기사가 허위라는 내용을 어떻게 입증할 거란 얘기야. 그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이 돼야 허위 기사인 거지, 허위라는 게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허위 기사가 되냐는 얘기지. 그게 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계속 협박이 들어오고 계속 타치가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도 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죠. 워낙 많이 당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꼬투리, 뭐 다리 나왔다고 소송 걸고, 예? 연합해가지고 BJ들끼리 손잡고 막 유신 죽이자고 하는데요. 저라고 정보력이 없겠습니까?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저 지금 제가 뭐 피소 당한 것도 있어요. 재판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모든 건 재판이 끝나봐야 아는 겁니다. 뭐 기소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워낙 누굴 만나냐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둥글게 둥글겠지만은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재판에서 저도 제가 고소한 거 경찰에서 기소 의견 올라가가지고 방심하고 있었거든요. 방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져가지고 상황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다시 역전시키는 경우도 있고 역전에 역전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실 확인이 안 된 기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기자가, 자, 지금 유명한 언론사들 있잖아요. 국정원에서 내뱉는, 검찰에서 내뱉는, 흘리는 기사 그대로 갖다 받아 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NLL 발언, 뭐 발췌록 얘기했을 때 노무현 죽이자라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그대로 받아 썼잖아요. 청와대에서 나온 말, 뭐 그 기관에서 나온 말, 뭐 새누리당에서 나온 말 그대로 받아 썼잖아요. 사실이었어요? 거짓말이었죠? 그때 당시에 믿을 만한 그 뭐죠? 그게 정보가 나온, 청와대에서 나왔다,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그런 게 나왔으니까 근거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나중에 봐서는 뻥인데, 나중에는 아닌데,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얘기를 하니까, 주장을 하니까 그 주장을 받아 쓰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보자가 제보를 하면 그 제보 파일,
나는 절대로 그냥 뭐 메일로 찍찍 써가지고 텍스트로 써가지고 그런 거 기사 안 써요. 절대 안 씁니다. 네버 에버. 뭐 큰일 날 일이 있어요? 스크린샷, 동영상, 여러 가지의 정황 증거.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봐서 기사를 올릴 때는 그걸 근거로 해서 기사를 쓰는 겁니다. 대충 쓰는 게 아니고요. 예. 그쵸? 그렇게 써놓고 나서 나중에 그 기사에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이거 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사 안 고쳐요. 토시도 안 고칩니다. 그 대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을 적어달라. 오케이. 예전에 막장 방송했었던 한 남성 BJ도 그러면 자기의 입장을 적어달라. 적어줬어요. 실제로. 자기 입장도 보면은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 입장도 적어달라. 적어줬고. 그 다음에 실수해가지고 뭐가 하나 추가됐을 경우에 그 업체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과하고 정정하고 내용 적어놓고 사과문 적어놓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법정 가서 밝혀질 거다. 근데 허위다. 이걸 어느 언론사에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어느 언론사에 가서도 재판을 하든 안 하든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허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쵸?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분이 네가 기사를 쓰고 주장하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확실하다. 그러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나중에 책임을 뭐 법적인 책임을 지든 안 지든 그거에 대해서 빨리 수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할 거 아니야.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근데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 구멍투성이에요. 근데 뭐 도대체 이게 뭐 그게 무슨 근거로 이게 기사가 허위라고들 하시는 건지. 응? 근거가 있다. 그럼 좀 줘봐라. 내가 보안은 지키겠다. 약속한다. 뭐 서약이라도 하라면 메일로 서약을 하겠다. 못 준다. 근데 허위다.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유신을 못 믿겠으면 다른 언론사 가서 한번 기자분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저 예전에 그 미디어 오늘 기사 6시간 동안 수정해줬으면 기사를 제가 새로 썼어요. 아시죠? 미디어 오늘 그 기사 쓴 거 제가 방송하면서 6시간 동안 기사 다 수정해준 거 기억나시죠? 예. 기사는 수정이 됩니다. 예.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정당하게 근거를 제시하면 올라온 기사들은 다 수정이 가능하고 정정이 사과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비판 기사를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한 게 정당합니까? 떳떳합니까? 말을 못해요. 더듬어요. 어떻게 이게 공개됐는데 이게 사생활이냐. 이미 오픈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런 BJ가 방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해왔던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은 공개적인 방송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상식적인 기준으로. 그런데 본인은 떳떳하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건 사생활이다. 아니 공개적으로 한 것들이 다 공개된 내용들이 어떻게 사생활이 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뭘 특정 지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사자TV 기사에 대해서 협박이 들어오고 그런 거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생각을 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뭐 법적으로 대응하면 법적으로 뭐 언론중재위원회라면 중재위원으로 그러나 가장 좋은 점은 자신의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견을 포함시켰더니 하는 말이 누구 마음대로 고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고치느냐. 아니 뭐 의견을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뭐 반론 자료가 있다고 이거 허위라고 하셔서 자료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래서 다른 데서 얘기한 것들을
어? 보내왔길래 다른 분들이 보내니까 그 입장을 딱 써놨더니 누구 마음대로 기사를 고치는 참 기본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법 좋죠. 네, 법은 불로 또 왔다 갔다 하면 좋아요. 힘들고 뭐 고통스럽고 뭐 재판하고 뭐 증인으로 출석하고 나중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사법 처리되고 또 뭐 위증죄로 처벌받고 좋죠.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차피 상관없어요. 피하지 못할 거니까. 내가 뭐 언론사를 접거나 클린 캠페인을 접지 않은 이상은 이 문제 있는 BJ들과의 싸움을 그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5년 동안 클린 캠페인 하면서 뭐 다리 나왔다, 조작된 증거, 뭐 많은 피소를 당했습니다. 여러 건을. 예.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거 하나죠. 예. 예. 기본을 지키고 기본을 지키고 노력을 하고 자 이게 허위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100번 사죄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건가요 잘못 언론사로서 사자TV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 알려달라 아 근거 제로 하시면은 그게 합당한 증거고 누구나 봐도 문제 있는 거면 고치고 반론하고 사과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조선일보처럼 버티는 게 아니라 뭐 피검사 하자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론사로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 기사를 쓸 당시의 팩트, 근거자료,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거 외에 다른 진실이 있고 다른 숨겨진 게 있다면 근데 그게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만 아는 거를. 당사자만 아는 거를 나한테 알아달라. 내가 무슨 미륵도 아니고. 짐은 미륵이야. 아니 내가 궁예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그걸 어떻게 찾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언론사도 그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한겨레신문에 기사가 딱 떴습니다. 그 기사 당사자가 전화를 해요. 이거 허위입니다. 당신 고소했어요. 당신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고 당신은 이제 끝났어. 당신 무조건 고소할 거야. 기사도 고치지 마. 한겨레에서 뭐라고 할까요? 뻥치죠. 뭐야 이거. 그러면 한겨레에서는 기자가 말할 겁니다. 기자는 담당자가. 이 기사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있습니까? 보내주십시오. 빠르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모든 언론사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큰 언론사는 질러놓고 그냥 배째라 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상관없으니까 이슈만 끄는데 목적 있는 언론사도 있으니까 사자TV의 언론사로서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냐는 얘기죠. 그쪽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허위 기사 쓰지 않았느냐 허위 사실을 그걸 어떻게 아냐고 허위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사자TV에 올라온 기사가 허위라는 근거가 뭐냔 얘기야. 어? 그걸 입증을 해야 사과를 하든 책임을 지든 어? 뭐 책임질 일 있으면 인정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까지 몰랐습니다. 미쳐. 이렇게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책임을 지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근거나 뭐 반론 증거도 안 내놔. 그러면서 법정에서 밝힐 거 아니 법정에서 밝힐 거 전화는 왜 하고 협박은 왜 하고 왜 하냐고 나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어그로를 끌고 어떻게든 이슈화 해가지고 타격을 주려고 하는 악의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모든 기사에는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의견입니다. 이쪽은 했다. 이쪽은 안 했다. 사실은 이렇다. 아니다. 사실은 이렇다. 이런 논쟁이 끊임없는 게 기사예요. 그게 언론사고.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왜 절차를 안 밟는 얘기죠. 너한테 왜 자료를 주냐.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자료를 줄 수가 없죠. 첫 번째, 부끄러우니까. 두 번째, 유출될까봐.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 증거자료들에는 치부를 담고 있는 공개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법기관은 함부로 공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요
그 자료를 그러니까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복사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도 그 자료 그 열람이나 복사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재판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전에 상대방의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사할 수도 있고요.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소송의 절차를 잘 알아보셔야 돼요. 아, 이게 어차피 볼 건데 저희가 예, 저희가 어차피 경찰 수사 단계나 조사 단계나 아니면 그 재판 넘어가면 재판 단계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검찰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조사 단계에서도 그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증거 자료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대응을 해야 되니까 예, 피고소인의 권리도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 자체 놀라울 뿐이에요. 어차피 변호인들이 다 복사하거든요. 자료 다 복사해 통으로 진술서부터 시작해서 근거 자료까지 다 통으로 예, 변호사들이 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 권리가 다 해가지고 다 줘요.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왜 평화적으로 합리적으로 절차상으로 잘 할 수 있는 거를 악화시키냐는 얘기죠. 협박 저희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요? 거액의 돈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끝장낼 수가 있다고요? 엄청 큰 사건이다고요? 예? 재판합시다. 재판해서 저희 잘못한 거 인정할 겁니다. 만약에 잘못한 게 밝혀. 그러나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정보에 접근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실들을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유추 해석해서 확인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모르면 쓰지 말아야지. 조선일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지만 모르면 쓰지 말아야지. 그러면 기사 쓸 게 없어요. 의혹이라든가 문제제기라든가 어떤 그 소문의 근거라든가 출처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언론인데 100% 모든 걸 퍼펙트하게 기사 쓰는 기자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아, 전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기자가 있어요? 100% 퍼펙트하게 모든 것들을 다 관심법으로 다 캣톱톱처럼 캐내가지고 예,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그리고 전화도 했어요. 전화도 어렵게 거기 있길래 전화도 했더니 안 받아요. 바꿨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사이트마다 다 정지를 먹었어. 정지를 먹어서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연락을 해야 된대. 내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아니 내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활동하던 모든 사이트에서 다 영정을 당했는데 아니 뭐 어디로 보내란 얘기예요. 어디로 확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활동하는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영정 먹은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럼 어디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킹을 해서 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뭐 신부름센터를 하라는 얘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걸 연락해서 확인을 하셨어야죠 했는데요. 할 말이 없는 거야. 거기 증거자료에 있는 연락처랑 해가지고 나름대로 다 노력을 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할 말이 없는 거야. 화만 내는 거야. 전화해가지고 당신 말이야 뭐 와 뭐 협박이란 협박을 1년치를 다 들었어요. 자, 저는 단호합니다. 아, 인터넷신문 사나TV는 완벽한 언론사가 아닙니다.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만약에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는. 하지만 허위인지 아닌지도 확인되지 않은 본인만 허위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소명이나 밝혀주겠다. 증거자료 주시면 뭐 서약서라도 쓰겠다.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그걸 바로 잡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허위다라는 말밖에 안 해요. 허위다. 아니 조선일보든 경향신문이든 뭐 뉴욕타임즈든
기사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도 제시 않고 허위라고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세계 언론 중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허위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기사를 내리거나 기사를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론을 제기하고 반론 근거를 제시해서 만약에 자기들이 오보를 했다면 사과를 하고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는 거, 그게 언론이거든요. 근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다. 왜? 당사자에게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기자들이 당사자들한테 다 확인하고, 아니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보수 언론들은 이석기한테 확인하고 기사 썼나요? 그쵸. 국정원에서 얘기하니까 받아 쓴 거 아니에요. 국정원에서 하고 새누리당에서 얘기 나온 거니까 받아 쓴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뭐 청와대 아니면 뭐 어디서 나왔다 그러면 받아 쓴 거 아니에요. 어? 그 이석기 내란 관련해서 이석기한테 확인하고 기사 쓴 보수 언론사가 어딨냐고요. 어떤 사건이 나오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제보자료, 근거자료가 하고 연락을 취했는데 안 될 경우에는 그 취합된 자료로 기사를 쓰는 겁니다. 왜냐?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걱정이 되니까. 이러이러한 BJ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사를 쓰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피해 보상을 해야 말씀드렸잖아요. 민 형사상의 책임지는 거는 별개로 하고 이 기사가 허위라는 거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입증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요. 아니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자료 가지고 쓰죠. 누가 아무렇게나 기사를 써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그때 당시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쓴다고요. 연락을 해봤고 연락이 안 되고 전화번호가 바뀌었고. 예. 민 형사상의 책임은 별건이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왜 중요하지 않아요? 기사를 바로 잡는 게 제일 먼저죠. 만약에 그 기사가 허위가 포함되어 있고 사실이 아니라면 빨리 기사를 바꾸는 게 먼저요. 그 다음에 그 처음 쓴 기사가 어디 날아가요? 다 캡처해놓고 저장해놓잖아요. 회피할래야 회피할 수가 없어. 도망갈래야. 처음 기사 내용을 다 캡처해가지고 보관하는 거 아닙니까? 다. 어? 처음에 기사 내용과 뭐가 내용을 뭐 교묘하게 바꾼다든가 그 누가 바꿔요 교묘하게. 처음에 있는 기사 내용에다가 새로운 내용, 확인된 내용을 적는 게 어떻게 조작입니까, 기사를. 처음에 쓴 논조 바꾸지 않았어요. 바꾸지 않았습니다. 논조, 처음에 쓴 논조 다 있어요. 거기에 중간에 상대방의 입장은 이렇단다. 어? 뭐 전화해서 뭐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그 내용을 추가한 것 뿐이에요. 보안을. 그게 왜 문제가 되는 얘기죠. 아니 언론사에서 기자가 작성한 거를 본 기자가 보안을 해가지고 기사를 추가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요? 미디어 오늘이라는 정말 오래되고 공신력 있는 언론사도 6시간 동안 내가 요구하는 대로 기사를 다 고쳤는데 처음 기사와 마지막 수정된 기사가 전혀 달라요. 기사가 똑같은 기사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된다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재판한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사님 지금 재판 안 했고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은 고소만 하면 벌써 유죄예요. 내가 웃긴 게 뭐냐면 어떤 BJ는 자기가 피소당했어. 대법원 판결 났는데도 무죄야. 근데 유 씨는 누구한테 경찰서에 고소장만 접수되면 유죄야. 징역형이야. 법정 구속이야. 여러분들 제발 좀요. 제발 좀요. 어떤 사람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자기가 무죄라고 하면 무죄고 유 씨는
유신은 지금 이제 막 재판 중이거나 뭘 하는 중이면 무조건 법정 구속이고 인생 쫑나고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사사님. 지금 본인 얘기는 그렇게 몰고 가고 있잖아. 닥치시란 얘기예요. 자, 거기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이익을 당했다면 조치해야죠. 내가 거부하는 건가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갖고 쓰면 상관없다는 뜻으로 말하니까요.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판사님이 판단을 합니다. 1차는 경찰이, 2차는 검사가, 3차는 판사님이. 그렇죠? 시청자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기사가 허위 기사라는 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어떠한 반론이라든 반론 근거가 제시된 적도 없고, 자꾸 기사를 허위로 몰고 가고 아무 근거도 없이 쓴 기사로 몰고 가시는데 그것도 허위 사실이에요. 예.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도 허위 사실 유포란 얘기예요. 어떤 근거로 허위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BJ들이 허위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예,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아니,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뭐 왜 어떤 게 허위라는 얘기죠? 그거잖아요. 그 해당 BJ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허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서 밝혀지든 어디서 뭘 하든 될 거니까. 그리고 그러나 저는 협박에 대해서는, 협박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협조할 건 협조를 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건 대응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자TV 기사, 뭐 특정 기사들이나 이런 게 허위라고 입증된 바 없습니다. 경찰 단계의 고소가 이 고소를 했다고 해서 기사가 허위 기사가 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신은 누구한테 고소만 당하면 끝장난 거고 허위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죠? 저 무혐의 그리고 죄가 안 된 판정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거의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만 지금 90몇 퍼센트 이상을 다 무혐의 죄가 안 됨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하는 재판도 논쟁이 있지만 그 논쟁도 잘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피소를 당하면 맞고소할 게 있어요. 이전에 했던 게 안 됐더라도 추가적으로 많아요. 자료를 다 모아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맞고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고소를 했으니까 저도 맞고소를 해야죠. 상대방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저를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타 BJ, 특정 BJ로 얘기하지 마시고 전 전체적으로 사사TV 기사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회피할 생각 없어요. 제가 전화 온 분들한테 얘기를 다 합니다. 협조하겠습니다라고. 네. 녹취를 떠든 뭘 하든 모든 사람들이 기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아주 뭐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 대신 절차상 이 기사가 허위 기사라는 근거를 좀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확인이 되면 사과문을 쓰든 뭐 정정을 하든 뭐 민형사상에 뭐 책임을 지라고 소송을 하시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대신 빠르게 진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게 허위의 내용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근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기사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큰일 난다고 하시는데 저도 막 각자 얘기를 해보고 하는데 없어요.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뭐 한 시간 통화를 하고 막 다 통화를 해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면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 당황하거나 실수해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인지 어떤 화면인지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네. 다 확인을 하고 기사를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후에 확인을 그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뭐 숨겨진 게 있다 또 다른 게 있다 근데 저희 기사와 관련된 증거 자료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그러니까 나온 확인 결과가 보면 다른 사건에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의 근거 자료인데 그거를 마치
사자TV 기사에 관련된 자료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게 그런데 이게 재판이라는 것도 수사도 마찬가지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건 자료들은 안 받습니다. 다 제외해요. 경찰 단계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 검찰 쪽에서 칼같이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입증 딱 보니까 몇몇 같은 경우에는 확신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음란 뭐 그걸 했어요. 그걸 증거자료 본인이 남겨놓은 사람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가 뭐 어떤 음란 행위를 어디 공간에서 했던지 간에 자기가 음란 행위를 했던 장면을 자기가 보관해 놓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를 어디서 했는지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 진술밖에 없는. 그러나 뭐 다른 뭐 내용 있죠. 뭐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그건 직접적인 증거가 되질 않아요. 정황일 수밖에 없고 어디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뭐 몇몇 건 같은 경우 얘기를 해보니까 입증될 근거가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음란행위 하는 거를 캡처해서 보관해 놓습니까?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 킹캐님 어서 오세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분노하고 화내고 흥분할수록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재판할 때 그 상대방의 진술서를 부인하면 증인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건 포인트 드리는 거예요. 증인으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막 얘기해요. 징역 10년 이하입니다. 모해 위증죄라고 벌금도 없어요. 정해진 형량이 징역 10년 이하예요. 공소시효가 7년. 졸라 길죠? 예. 그러니까 피고소인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 사람은 부황부황하게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든 처벌받으려고 확인되지 않은 말도 하고 막 하면 나중에 그게 모해위증죄로 되면 단순 위증죄는 벌금형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모해할 목적으로 강력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안 한 말이나 안 했던 내용을 얘기할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엄청 강하게 처벌하게 받게 되겠어요. 법정에서의 위증은 특히 고소인의 위증 같은 경우에는 얄짤이 없습니다. 자, 추천 감사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공소시효가 7년. 지금 어떤 한 분이 그 행동을 하셨어요. 그 행동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서프라이즈 선물로. 자, 추천 감사합니다. 자, 팝콘TV 시청자분들은 0시가 지났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 저희는 제보된 근거자료뿐만 아니라 다 수집을 하고 연락도 해보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아 이거는 사실이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사를 쓴 겁니다. 우리나라 법 판례에 보면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정황상 증거로 봤을 때 이건 누구나 이거 사실로 믿고 기사를 쓰면 그거는 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상황에서 제보된 자료, 여러 가지 상황, 정황이나 사실된 확인될 부분들을 다 확인한 상황에서 기사를 쓰면 일부 나중에 그 당사자만 아는 그 비밀이 공개돼가지고 확인이 됐더라도 고의성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제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마찬가지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오늘은 특집으로 이 얘기만 한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네요. 자, 기사에 문제가 있고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메일 주십시오. 뭐 보안 다 지키고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한테 지상파에서 뭐 누구 딸 강간당해봐라 이렇게 허위로 당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압니다.
아,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저 서약서 쓰라면 쓰겠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서약서 써라, 이거 공개 안 하겠다고, 처벌받겠다고 서약서 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거는 받든 안 받든 그 이후의 문제고, 가장 우선은 진실입니다. 사실을 밝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 시간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다른 얘기 조금 하고요.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그 기사의 당사자가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블랙님, 일반적인 방송이나 이런 내용하고 기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 같은 경우는 언론의 자유에 근거해서 알 권리잖아요. 알 권리. 국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띄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입증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죠. 저희는 뭐 그게 사실이니까. 근거자료도 있고. 근거자료도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랑 자꾸 비교하는데 기분 나빠요. 조선일보는 확실한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질른 거고, 우리는 자료가 있다니까요. 자료가 있으니까 확정적으로 쓴 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도 그거를 어디서 했는지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 예, 그냥 정황적인 자료뿐이다 라고만 가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내용입니다. 저 아프리카TV 전 대표, 나우콤 전 대표, 문용식 전 대표가 세상에 5년 만에 선고가 됐어요. 저작권 침해가. 영화 파일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이 됐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떴죠. 사자TV에. 처음에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이었는데 벌금 1,000만 원 나왔어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9월 26일날 나왔는데 5년 만에. 근데 솔직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클럽박스하고, 저도 클럽박스를 직접 운영해봐서, 클럽박스, PD박스 다 아실 텐데, 그거. 솔직히 그걸로 돈 번 거는 다 아는 거 아닌가? 근데 벌금 1,000만 원이라. 참. 그거 같아요. 아무튼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놀랍습니다. 역시 뭐, 능력자분들은 잘 대응을 하시니까. 뭐 내용이 있었고. 자, 그리고 국제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아까 저기 방송 시작 전에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16살짜리가 유명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을 통해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승패를 마치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A군은 주변에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을 취미생활처럼 즐기는 친구가 많아 게임에 쉽게 빠졌다. 고등학교 중학생까지 지금 e스포츠를 가지고 아프리카TV에서 불법 토토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A군은 열흘 만에 모아놓은 돈 용돈 50만원가량을 몽땅 털었고, 수업시간에도 게임의 승패를 맞추는데 신경 썼다. MBC에서도 얼마 전에 뉴스를 나왔었죠. 심각합니다. 지금 대륙이요. 심각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아프리카TV가 거론되고 있는데, 아프리카TV는 별다른 그 불법 스포츠 토토의 청소년들까지, 예전에 소닉 스타 방송에서 선수들이 조작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형사 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처벌을, 정보가 없죠. 계속해서 아무 문제 없이 활동하고 있는 건지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아무도 그 거론한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LOL이나 롤이나 스타2나, 가끔 저 네이버에 스타2 누구 대 누구 뜬 날이잖아요. 100% 토토예요. 예, 뭐 축구, 뭐 야구 누구 대 누구 이렇게 뜨는 거는 대부분 불법 토토, 합법적인 토토를 떠나서 불법 토토에서
배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프리카 TV 이거 지금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신문 이제 가장 키워드가 토토입니다. 불법 토토. 그리고 불법 토토 업자들이 유료 아이템을 엄청나게 쏩니다. 그 대륙에서 프로야구나 이런 거 중계권을 따는 이유도 불법 토토 애들이 그 딴 방송을 열어놓고 긴말로 긴말이나 하단에 자막으로 뭐 카카오톡 아이디를 적어놓고 놀이터라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불법 토토 업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료 아이템도 쏘고 스티커도 구입해가지고 화질이나 방인원도 놀리고 그 다음에 순위 조작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막고 있질 못하고 있죠. 자, 그리고 동아일보의 기사가 떴습니다. 만질 수 없는 그녀에게 별풍선 뿌리는 남자들. 오늘은 만질 수 없는 그대인 사이버 러버에 열광하는 남자들에 말해보고자 합니다. 25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는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아프리카TV의 한 여성 BJ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BJ란 브로드캐스팅 자켓 준말로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를 말합니다. SNS에 따르면 이 여성 BJ가 24일 밤부터 25일 새벽 사이에 진행한 방송에서 남자 시청자 두 명에게 별풍선 17만여 개나 받았다고 합니다. 뭐라는 아이디를 가진 남성이 12만여 개를 B라는 아이디를 A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12만 개, B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5만여 개를 이게 17만 개면 1,700만 원, 1,700만 원이고 수수료까지 합치면은 얼마인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오늘 방송하신 거 책임지실 수 있나? 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길래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어? 저는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없는데요. 왜 와가지고 또 방송을 방해하는지. 자, 저거 캡처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특정인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저 매니저분 저 캡처를 좀 해주시고요. 전화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순서를 기다려서 참여하시고요. 아니 내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자, 일본 경마방송 보여주면서 도박인들 모으는 것 같아요. 캡처 좀 많이 해서 제보해 주시고요. 아, 하여튼 뭐 이틀 동안 하루죠. 1박 2일.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두 명한테 17만 개. 1,700만 원이 넘는 걸 받아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나는 좀 그래요. 뭔가 좀 쇼 같기도 하고 쇼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해당 방송이 좀 접속자들이나 여러 가지가 좀 신예 여성 BJ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쏘면서 갑자기 또 이슈에 올랐었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뭐 그 방송 보면은 좀 잊을만 하면은 뭔가 하나씩 터져주면서 그래서 좀 저는 솔직히 좀 믿음이 안 가요. 뭐 조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죠. 워낙 불신의 대륙이다 보니까 랭킹도 조작하고 순위도 조작하고 다 조작하는데 뭘 믿을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믿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자, 결혼 안 하세요는 또 뭔가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대륙에서 시청자 수를 이렇게 바꿨어요. 원래는 그 숫자가 떴잖아요. PC 숫자가 떴는데 안타까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제 PC 숫자가 줄잖아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이랑 중계방이랑 합친 거예요. 꼼수 왜 그런지 아시겠죠? 대륙에서 원래는 그 PC 메인에서는 그 저기 뭐야 PC 접속자들만 뜨니까 PC 접속자만 뜨니까 숫자가 점점 줄잖아요. 그러니까 통합한 건데 여기에 맹점 뭐냐면 조작이 제일 쉽다는 거죠. 이제 본방 PC방까지 조작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합이 보이니까 만약에 PC 본방이나 모바일방이나 중계방에서 순위 조작을 하게 되면 그 파악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올해 7년 넘게 보이던 PC 본방 접속자 인원이 떨어지니까 풀방이 안 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통합 숫자를 보이게 하고 두 번째는 조작을 하게 되면 표시가 됐었는데 예, 쉽게 표시가 됐죠. 근데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총합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 방에 들어가지 있지 않은 이상 조작을 바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가지 꼼수를 정확하게 네. 오픈 TV 쓸 필요 없어요. 그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기 매니저분 그 아까 어떤 분이 저 위에서 저기 아주 강퇴당한 거 있잖아요. 그 캡처 가능하신 분 있어요? 이메일을 보내주실 분? 일부 일단 마쳤다가 쉬었다가 전화 들어갔는데 캡처 가능하신 분 있어요 방에? 자 유신의 사생활 체험의 W님께서 화면까지 캡처해야 돼요. 화면까지 캡처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자 유신의 사생활 사다TV 회사 내부 정보 소송 정보는 묻지 마십시오. 예, 강퇴당할 수 있습니다. 예 보내주시고요. 자꾸 뭐 이렇게 뭔만 얘기하면 연계지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최근 들어서 사자TV 기사에 대해서 항의가 많다. 협박도 많다.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내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자TV 전반적인 얘기를 한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왜 그게 특정인의 얘기입니까? 자, 1부 유신의 까기 유신 독설 1부 마치고요. 2부 5분 쉬었다가 8분 정도? 8분 쉬었다가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할 거면 기다렸다가 전화할 때 전화 주세요. 자, 20분에 1시 20분에 2부 시청자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032-323-5549번입니다. 사다TV 유신쇼는 유신쇼 팟콘TV로 본다. 유신의 쇼핑습관 오픈마켓 유핑 유신의 BJ 만들기 프로젝트 BJ 스쿨 특강 웹게임은 게임 엔젤 부천의 명물 수족관 수중공원 부천의 숨은 맛집 빅치킨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질러 질러탱이 함께합니다.